Okey-dokey! Wow! I'll be good.재즈와 락앤롤을 연주하는 밴드 무드 멜츠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서울 거리 예술 축제 2024에서 지금 이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서울 스테이지 2024 무대입니다. 여러분 즐거우신가요? 네. 네, 첫 곡 이제 제임스 브라운의 I Feel Good이라는 노래였고요. 다음 곡 저희가 연주해드릴 노래는 Hit the Road Jack이라는 노래입니다. 레이 찰스, 예, 영화도 있었죠, 그죠? 예, 레이 찰스가 1930년대 생이신 뮤지션이거든요. 예, 2004년대에 돌아가셨는데 아직도 그 곡이 지금 연주되고 있다는 게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거의 100년이 됐는데, 그죠? 예, 다음 곡 Hit the Road 바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가볍게 박수 치면서 가볼까요?
다시 한번 저희는 재즈와 락앤롤을 연주하는 밴드 무드 멜츠라고 합니다. 사실 저는 그 락밴드에서 노래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생전 재즈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또 색소폰 부시는 분, 피아노 치시는 분, 그리고 그 컨트라베이스 연주하시는 분들은 또 재즈 연주자들이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재즈와 락이 만나서 이렇게 무드 멜츠라는 밴드가 연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다음 곡은 여러분 그 약간 락적인 노래인데요. 제목이 She's So Lovely라는 노래입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여러분? She's So Lovely. 제목 뭐라고요, 여러분? 예, 한국말로 하면 그녀는 굉장히 사랑스럽다는 뜻이죠, 그죠? 여러분 다 같이 사랑스러운 그녀 또는 그를 생각하면서 저희와 함께 She's So Lovely를 노래해 주시겠어요? 준비되셨나요? 준비되셨나요? 가겠습니다. She's So Lovely. From South Korea. Yeah. Where you from? France. 봉수. 주땜무. 네, 그게 답니다. 네. 네, 여러분 저희 그 지금 공연하는 축제가 서울거리예술축제 2024라는 축제거든요. 2022년부터 계속 축제를 이렇게 이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울에서 이런 축제하는 거 너무 좋지 않나요, 그죠? 네, 다음번에 의자를 좀 더 마련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사실. 아, 그리고 여기 피아노 보이시죠, 여러분? 이게 피아노 서울이라는 피아노거든요. 그래서 길 가시다가 이런 피아노를 발견하시면 아무나 연주하셔도 돼요. 그리고 그 연주한 영상을 본인 SNS에 올리시면 스타벅스 쿠폰을 준답니다. 엄청나죠? 예. 네. 뭐 쳐도 상관없어. 그냥, 네? 추첨해서요. 아, 추첨해서. 네. 20명 추천해서. 맞습니다. 네, 네. 약간 뻥튀기 하려고 했는데, 네. 20명 추천한다니까요. 혹시나, 네. 뭐 그냥 두드릴 수 있으신 분들은 네, SNS에 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곡은 또 사랑 노래입니다, 여러분.
너무 사랑스러운 사람 있으면 우리 왜 눈을 못 떼는 경우 있죠, 그죠? 너무 사랑스러우면 그걸 영어로 Can't take my eyes off you라고 하거든요. 네, 눈을 뗄 수 없다, 너무 사랑스러워서. Too good to be true. 사실인가 네, 궁금할 정도로 너무 아름답다. 그런 노래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그 부분 아시죠? I love you baby. 네, 그 부분만 따라 하시면 돼요. 그러면 다음 곡 Can't take my eyes off you를 색소폰과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좋고요, 그죠? 네, 더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진짜 더워요. 진짜 더워요. 아, 여러분도 고생하십니다. 네. 여러분 추석 연휴는 잘 보내셨나요? 네. 저는 부산에 있었거든요. 네, 부산에 있다가 어제 밤에 7시간 운전해서 네, 서울 올라왔습니다. 새벽 4시에 도착하더라고요. 네, 지금 너무 피곤하지만 여러분도 이렇게 보니까 너무 힘이 나네요. 네. 아, 네, 진짜 너무 힘이 나네요. 여러분 다음 곡 저희가 해피라는 곡을 준비했거든요.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해피 모르세요? 아세요? 네. 그 뭐 모르시면 그냥 박수 치시면서 네. Clap along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Clap along. 그게 같이 박수를 치자는 뜻입니다, 여러분. 행복해지려면 박수 많이 쳐야 되죠. 네. 그럼 다 같이 박수와 함께 다음 곡 해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한국 분들이 많은 데서 공연을 처음 해보거든요. 진짜로, 진짜로. 저희가 다 팝송이잖아요. 그래서 외국 분들이 계신 행사만 다니다가 한국 분들 계신 행사가 어떻게 잡히는 바람에 공연을 오면서도 걱정을 엄청 많이 했어요. 이걸 사람들이 아실까? 생각보다는 괜찮죠, 여러분. 네, 괜찮죠. 그래도 한국 곡 있거든요. 네, 조금만 기다리시면 네, 한국 나옵니다. 다음 곡은 여러분 혹시 엘비스 프레슬리라는 가수 아시나요? 네, 1935년생이신데 그 당시에 그 락앤롤 섹시의 아이콘이었어요. 그분의 그 상징적인 곡 중에 하나인데 하운드독이라는 노래거든요. 이 곡도 거의 뭐 60, 70년 된 노래입니다. 아, 어우, 잘 아시네요. 와. 그 노래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네, 다음 곡 따로 준비된 게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다음에 연습해 보겠습니다. 다음 곡 하운드 독이라는 노래인데 저희만의 좀 약간 뭔가 재즈와 락앤롤과 그런 걸 섞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고민한 게 뭐냐면 아홉 곡을 하고 앵콜을 받을까? 앵콜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열 곡을 해버릴까 고민했는데 아홉 곡 하고 앵콜 받겠습니다 여러분. 괜찮죠? 미리 정하고 와야 돼. 괜히 또 뭐 했는데 앵콜 안 나오고 이러면 저희도 벌침하고 여러분도 벌침하고 관계자분들도 왜 이렇게 짧게 했지라고 하고. 네. 그래서 이제 아홉 곡 하면 그 순간 바로 앵콜 하시는 걸로 아시겠죠? 네. 다음 곡은 딱 여러분 기다리시던 한국 곡이 나왔습니다. 혹시 여기 스윙댄스 출신이는 분 없죠? 스윙댄스 출 줄 아시는 분 같이 저희랑 함께 공연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아쉽네요. 아버님 추실 줄 알 것 같은데 무대 올라왔다가 큰일 날 것 같기도 하고 큰일 날 것 같아. 아버님 안 될 것 같아. 네. 다음 곡은 저희가 스윙곡으로 한 곡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대충 들어보시면 이렇게 아 여길 따라해야겠다 그런 분이 그런 부분이 있으시거든요. 네, 같이 해주시고 박수 많이 쳐주시고 다음 곡 스윙 베이비 가겠습니다. 정말
사라질 따라 들리는 따라한테 사라질을 따라 더 Back to better day 천천히 사라들을 따라 쌓다 피아노 감독님 피아노 소리 살짝 올려주세요 때 뭔가 좀 더 막 잘 들렸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피아니스트 김대윤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아까 제대로 못 들었으니까 피아노 솔로 한 곡 들어보실래요 여러분? 괜찮으신가요? 지금 저희 안 짰거든요 지금 너무 당황한 거 티나죠? 저 이제 두 번째 만났어요 저도 연습 때 한번 만나고 오늘 공연체 이제 두 번째 만났거든요 저 당황한 얼굴 너무 좋아 지금 진짜 당황하셨어요 네 그리고 핸드폰 있으신 분들 카메라로 치시는 거 찍어가지고 SNS에 올리시면 20분에 들어가면 스타벅스 상품권 주십니다 여러분 피아노 서울이라고 해시태그해서 네, 올리시면 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한번 카메라 준비하세요 여러분 카메라 찍어서 올리면 네 20명에 들어갈 수가 있어 멋있죠?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이제 두 곡 남았고요. 두 곡 하고 나면 여러분께서 네, 앵콜을 외쳐주시면 저희가 나가는 척 하다가 한 곡 더 하겠습니다. 다음 곡 여러분 브루노 마스라는 가수 아시나요? 브루노 마스 알죠? 네, 모를 수가 없죠. 형님도 아실 정도면 다 알죠. 브루노 마스 노래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거든. 클럽 가면 제가 이 노래 나올 때마다 미쳐가지고 무대 올라가거든요 진짜. 업타운 펑크란 노래인데요. 여러분 다 같이 그 제가 투 핫이라고 하면 여러분 다 같이 핫 댐이라고 외치시면 돼요. 핫 댐. 약간 한국말로 하면 약간 존나 더워 이런 뜻이거든요. 네, 존나 덥잖아요 지금. 네, 사실 존나 섹시하다 뭐 그런 뜻인데 어쨌든 제가 투 핫 하면 여러분 다 같이 핫 댐. 예, 핫 댐. 투 핫. Call the police and a fireman. Too hot.
make a dragon wanna retire, man. Too hot. Say my name, you know who I am. Too hot. 좋았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좋았어. 여러분 박수 함께 업타운 펑크 가겠습니다. 다시 저희. 마지막 곡 즐길 준비 되셨나요? 네. 아니 너무 좋았어 근데. 저 오늘 근데 여기 그 서울 거리 예술 축제에서 받은 티셔츠인데 그거 한번 갈아입고 와도 될까요? 네. 갈아입고 있거든요. 네. 관계자분들 저 티셔츠 한번 갈아입어 될까요? 어차피 홍보도 되니까 빠르게 갈아입고 오겠습니다. 네.
마지막 곡하고 물러나겠습니다. 저희는 모두 멜치였습니다. 2, 1, 2, 3, 4. 라는 재즈와 락앤롤을 연주하는 밴드였고요. 그럼 앵콜곡 네, 하고 저희는 물러나겠습니다. 여러분 추석 남은 연휴 뭐 오늘까지 보통 쉬시나요? 네, 저는 오늘 또 연주하고 부산으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네. 그 또 주말이죠. 내일 하루 쉬면. 네, 즐거운 주말 보내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서울 아니 이거를 여기 스태프분께서 시작하기 2분 전에 이거를 멘트를 하라고 주셨어. 어떻게 왜 외우냐고 내가. 읽으세요. 스태프님 죄송한데 제가 이거 어떻게 외웁니까? 2분 만에. 읽으세요. 그것도 두 장을 주셨어요. 읽으세요. 어떻게 외우냐고 이걸. 바닥에 놓고 봤는데 잘 안 보여 또 이게. 네, 어쨌든 서울거리예술축제 2024 현장에서 열린 서울스테이지 2024 찾아가는 공연에 와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앵콜곡 하고 물러나겠습니다, 여러분. 앵콜곡도 팝송이에요, 여러분. 근데 좀 즐거워요. 다 같이 뭐 솔로도 나오고요. 노래가 굉장히 쉽습니다. 제목이 트리 프루디라는 노래거든요. 이게 이제 그 모든 과일이라는 이탈리아에서 나온 그건데 뭔가 그런 이 곡을 만든 사람이 그 여성분은 과일에 비교해서 뭔가 되게 달콤하다 뭐 이런 걸로 만들었나 봐요. 제목이 트리 프루디. 예, 트리 프루디. 트리 프루디. 아시겠죠? 트리 프루디. 그리고 오 루리. 트리 프루디 오 루리. 뭐라고 여러분? 트리 프루디 오 루리. 트리 프루디
어를 이것도 가스설치기 좀 해줘야 돼. 네, 앵콜 곡이니까. 여러분 저희는 무드 멜치였고요. 다 같이 2D 뿌리 같이 부르시면서 저희와 함께 뒤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저희와 함께 공연 마지막으로 즐기시겠습니다. 가볼까요? 와바바 두바르 바바바 2D 뿌리 아무리 2D 뿌리 아무리 2D 뿌리 아무리 다 같이 2D 뿌리
안녕하세요. 저희는 재즈와 락앤롤을 연주하는 밴드 무드 매치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서울 거리 예술 축제 2024에서 또 여기 서울 스테이지 2024에서 펼쳐지고 있는 네, 무드 매치의 공연입니다. 여러분 다들 추석 연휴 잘 보내셨나요? 네. 네, 저도 부산에서 추석 연휴 보내고 어제 운전해서 올라왔거든요. 지금 너무 피곤합니다. 아까 3시에 또 공연을 했었어요. 너무 덥더라고요. 지금 좀 낫습니다, 여러분. 네. 저희가 한 10곡 정도 네, 연주를 할 건데 대부분이 팝송이긴 하거든요, 여러분. 근데 어디선가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곡들을. 네, 그래서 같이 박수 치시고 그리고 조금 안 쉬는 부분 나오면 같이 흥얼거리면서 네, 한번 무드멜츠 공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곡은 혹시 여러분 레이첼스라는 뮤지션 아시나요? 네. 재즈 연주자 가수 네, 신데 아주 히트곡 중에 하나 Hit the Road Jack이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네, 여러분 다 같이 아시는 분만 Hit the Road Jack, Don't you come back home 아시죠? 네. 두 번째 곡 Hit the Road Jack 바로 가보겠습니다. 재즈와 락앤롤을 연주하는 무드 매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실 아까 3시 공연할 때 제가 한 7곡 준비했을 때 위에 셔츠가 다 젖어가지고 한번 갈아입고 나왔거든요. 지금 두 곡째는 다시 끝났어. 혹시나 제가 말없이 뛰어들어가면 예, 아, 제 셔츠를 갈아입으러 가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 아까 저희가 말했듯이 저희가 재즈와 락앤롤을 함께 연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곡은 저희가 락곡을 한 곡 준비했는데 제목이
She's so lovely라는 노래예요. 제목이 뭐라고요, 여러분? 제목이 뭐라고요? She's so lovely. 그녀는 너무 사랑스럽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제가 같이 1, 2, 3, 4 하면 다 같이 She's so lovely, she's so lovely를 따라해 주시면 돼요. 할 수 있죠, 여러분? 할 수 있죠? 자기가 사랑스럽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다음 곡 She's so lovely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박수 치면서 가볼까요? 박수 치면서 박수 치면서 있는데 공연 안 하고 집에 가고 싶더라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계약을 한 거라서 예, 또 6시에 나왔는데 막상 하니까 너무 재밌네. 한 번 더 하니까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 다음 곡도 사랑 노래입니다, 여러분. 네, 사랑 노래. 싫다는 게 좋다는 거. 좋다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가 너무 아름다워서 너무 멋있어서 되게 눈을 뗄 수 없는 그런 순간이 있으셨나요? 네, 그런 순간에 부르는 노래입니다. Can't take my eyes off you. 예, 눈을 뗄 수 없다. 그 부분 아시죠, 여러분? I love you, baby. 예, 그 부분만 같이 따라 부르시면 돼요. 그 부분만 따라 부르시면 돼요. 딴 거 안 해도 돼. 예. 그럼 다음 곡, Can't Take My Eyes Off You. 색소폰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can't take my eyes off you. You'd be like heaven to touch. I wanna hold you so much. And long last love is a right. And I thank God that I'm alive. You're just too good to be true. Can't take my eyes off you.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 연주하는 영상을 찍으셔서 인스타나 뭐 SNS에 올리셔가지고 태그하시면 피아노 서울 태그해주셔서 올리시면 20분을 네, 당첨 골라서 네,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드립니다. 좋죠? 피아노 치실 줄 아는 분들 무조건 네, 찍으셔가지고 올리십시오. 그러면 네, 당첨될지는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저희는 우드멜치라는 밴드고요. 다음 곡은 혹시 여러분 해피라는 노래 들어보셨나요? 해피? 네, 페럴 윌리엄스 해피? 네, 그런 곡 있습니다. 뭐 굳이 안 하셔도 되는데 거기 이제 박수를 좀 많이 치셔야 이제 노래가 진행이 되거든요. 그렇죠. 네, 여러분 같이 박수 치면서 저희 함께 보실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되셨나요? 네. 다음 곡 해피 가보겠습니다.
훔치기 시작했나요? 큰일 났네요. 아이들은 꿈을 가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 고의가 아니에요. 너무 더워 지금. 그렇죠? 네, 다들 부채질하고 있는데 저는 부채질 못하고 큰일 났네요. 네, 한 곡만 더 하고 제가 보기엔 옷을 좀 갈아입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기 보면 그 혹시 엘비스 프레슬리라는 가수 아시나요? 네. 그분이 1935년도에 태어나셔서 42살에 돌아가셨거든요. 제가 지금 42살인데 제 나이 때 죽으셨어요. 그분이 했던 그 히트곡 중에 하운드 독이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저희가 뭐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시면 돼요. 그 하운드 독을 저희 그 무드 멜치의 느낌으로 이렇게 한번 연주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여기 중간에 소리를 좀 지르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목을 좀 풀어 놓으셔야 돼요. 갑자기 목소리 내시면 삑사야 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목을 좀 풀어 놓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네, 네. 보는 동안 목을 하고 계세요. 지금 하운드도 가겠습니다. 아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 분위기 너무 좋은데 진짜 죄송한데 지금 티셔츠 한번 갈아입고 올게요. 좀 너무 네. 안돼. 빨리 갈아입고 올게요 여러분. 잠시만 네 잠시만 기다리세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연주하는 한국 곡이거든요. 예, 여러분 혹시나 스윙 댄스를 출 줄 아는 분 없으시겠죠? 네, 없으면 네 저희끼리 하겠습니다. 제목은 스윙 베이비라는 노래고요. 순서 마치 스윙 베이비. 여러분 다 같이 들어보셨죠? 스윙 마 베이비 알겠죠? 네, 박진영 노래. 그러나 우리는 우리 스타일로 좀 달라요 박진영이랑. 다 같이 스윙 마 베이비를 같이 외치시면 돼요.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Good. Where you from? 코스타리카. 오, 안 가봤어. 미안해요. 네. 그러나 웰컴 투 코리아. 환영합니다. 여러분 다음 거 스윙 베이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라오 다같이 스윙 베이비.
나쁘잖아요. 저희 팀에서 같이 드럼을 치고 있는 친구고요. 그리고 네, 여기 재즈 색소포니스트 네, 김현태 씨. 그리고 저희 그 팀에서 베이스와 그리고 또 재즈 연주를 하는 네, 친구입니다. 네. 또 기타리스트 락 기타리스트. 네. 재즈 피아니스트. 네. 사실 솔직히 말하면 저번에 두 번째 만났어요. 오늘. 네, 연습 때 한번 만나고 오늘 두 번째 만났거든요. 그래서 저도 존댓말합니다. 아까 피아노 어떠셨어요 여러분? 솔로 좋았죠? 이런 거 솔로 한번 더 들어볼까요 여러분? 한번 더 들어볼까요? 뭐 아까 3시에도 제가 즉흥적으로 시켰거든요. 저런 표정 그대로 짓고 있었어요. 정말 당황한 표정. 괜찮겠어요? 한 곡? 아 네 한 곡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동님 피아노 소리 조금만 더 올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뭔 곡을 연주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카페에서 제 자꾸 혼자서 딴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여기서 뭘 연주해야 될지 그것만 계속 고민하고 있었어요. 피아니스트 김대현님입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제 친구인데 피아노 잘 치죠? 이러면서 올리시면 혹시나 당첨되죠? 스타벅스 커피 쿠폰 준다니까 네. 뭐라도 해야죠 여러분. 스타벅스 한잔 마실라면 평생 못 마시잖아요. 커피 쿠폰 없으면 절대 못 마시거든요. 컴포즈 나가지고 누가 스타벅스 여러분 저희가 이제 사실 세 곡이 남았거든요. 근데 세 곡이 남았는데 두 곡이 남아서 무슨 말이냐면 세 곡을 하고 끝낼 건지 두 곡을 하고 앵콜을 받을 건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곡의 앵콜이 안 깼죠 형님? 그죠? 네. 아니 사실 아까 3시 공연 때도 제가 고민을 좀 했었거든요.
부산에서 운전 7시간 해오면서 계속 그것만 고민했어요. 9곡을 하고 앵콜을 할지 10곡을 하고 그냥 끝낼지. 근데 만약에 9곡을 했는데 앵콜이 안 나오면 어떡해. 슬프잖아요. 앵콜 이제 며칠 준비되셨죠 여러분? 그럼? 그럼 저희 이제 2곡 남았습니다 여러분. 네. 저희 무슨 며칠 공연 2곡 남았고요. 다음 곡은 여러분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제가 클럽 놀러 가면 이 노래 제일 좋아하거든요. 네. 그 여러분들이 같이 해주실 부분이 있어요. 제가 too hot 하면 여러분 다 같이 hot damn 이라고 하실게요. 뭔지 알죠? 뭔지 알죠? You know that, right? 제가 한 번 해볼게요. too hot Call a police and a fireman too hot Make a dragon wanna retire man too hot I said my name, you know who I am, too hot Am I bad about the money, break it down 가보겠습니다, uptown funk oh. 여러분 다 같이 가볍게 박수 치면서 박수 치면서 였고요. 오늘 이렇게 서울 거리 예술 축제 2024 그리고 여기 서울 스테이지 2024에 공연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한 곡하고 저희는 물러나겠습니다. 이제 한 곡 끝나고 뭐 하는지 아시죠, 다들? 네. 안 하면 울 거야 진짜. 하셔야 돼. 마지막 곡 올라도 해야 돼, 알겠죠, 여러분? 네.
여러분 저희는 무드 멜치였고요. 마지막 곡 네? 무드 멜치, 무드 그 분위기 무드를 멜치 녹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 멜트 예. 멜치 앞에가 영어가 앞에가 3인칭 단수면 동사에 S가 붙어요. 아니, 그래서 무드 멜트가 아니라 무드 멜치가 되는 거예요. 아 제가 영어 강사 출신이거든요. 생긴 거는 뭐 조폭까지 생겨가지고 그죠? 저희 어머니도 한번씩 놀래왔지. 오씨 네. 그 여러분 저희는 무드 멜치였고요. 네. 저희 마지막 곡하고 여러분 불러나겠습니다. 마지막 곡도 모르실 수도 있지만 대충 느낌 옵니다. 이렇게 같이 박수 치시면서 즐길 준비되셨나요? 네. 즐길 준비되셨나요? 네.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즐겨요. 박수 크게 한 사람이라도 박수 안 치면 저희 공연 시작 못해요. 여러분 박수 더 크게 모자라 박수 더 크게 준비되셨나요 여러분? 만난 게 너무 행운이고 추석 연휴 여러분 잘 마무리하시고요. 내일부터 또는 뭐 다음 주부터 네, 또 일상으로 돌아가셔서 다들 열심히 일하시고 즐기시고 생활하시고 뭔가 하십시오. 저희도 열심히 연주하고 또 어느 순간 어느 장소에서 여러분과 또 다시 이렇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좋죠? 앵콜곡이니까 다 같이 해야 돼요. 여러분 다 같이 할 준비 되셨나요? 제목이 트리 푸리라는 노래예요. 트리 푸리 제목 원래 트리 푸리
좀 발음이 어렵죠. 이 과일 뭐 모두의 과일이라는 뭐 그런 뜻이라는데 저도 좀 어렵더라고요. 중간에 이제 나옵니다. 트리프리 어루리 트리프리 어루리 다 같이 트리프리 어루리 다 같이 트리프리 어루리 트리프리 어루리 트리프리 어루리 준비되셨죠? 여러분 저희는 무드 매치했습니다. 라바바디바르바바바 트리프리 트리프리 어루리 트리프리 어루리 트리프리 어루리 트리프리 어루리 라바바디바르바바바 간대 여러분 다음에 진짜 또 만나요 여러분. 즐거웠습니다.